중국 관련 이슈가 민감한 상황에서 그를 홍보대사로 위촉해야 했나요? 25일 서울 마포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내용이다. 최근 이 경찰서 게시판은 수백 건의 찬반 글로 도배되고 있다. 중국계 캐나다인 가수 헨리 33을 학교폭력 예방대사로 위촉하면서다. 마포소가 난처한 상황에 부닥친 건 지난 15일 홍보대사 위촉 소식이 알려진 시점이다. 과거 헨리의 친중 행보 논란이 재조명되며 위촉 철회를 촉구하는 게시글이 적지 않았다. 연예인 홍보대사로 캠페인 등 홍보 효과를 누리려던 경찰은 역풍을 맞게 된 것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헨리가 SNS를 통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등 친중 행보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들은 아이들을 위해 후원 등을 해온 헨리의 위촉은 합당하다고 했다. 홍보대사 선정 기준을 공개하라거나 외국인을 왜 정부기관 홍보대사로 쓰냐 등의 의견도 여러 건 올라왔다. 헨리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도 보였다. 팔로워 8만 9천 명을 보유한 한 인플루언서는 헨리는 인터넷상에서 무차별적인 인종차별 공격을 받고 있다며 그는 천재 아티스트다. 중국은 헨리가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에 헨리 씨는 저는 사람들에게 어디에서든 음악, 무대, 예능을 통해서 즐거움이나 감동, 웃음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라며 진짜 마음이 아픈 건 대부분 제 행동이나 말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제피 때문이라는 거다. 저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한 건데 만약 제피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중 관계라는 민감하고 미묘한 국제적인 역학 관계가 엔터테인먼트 영역에도 스며들어 아티스트와 대중의 사회를 이간질시킨 꼬린꼴이 되고 말았다. 다음은 대중을 울린 프로그램을 통해 헨리에게 보낸 팬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다. 헨리의 진심을 알려야지 않고 맞춤법 운운하며 여전히 동북 공정 친중 행보 중국계로만 몰아가며 헨리에게 상처 입히는 분들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동북 공정은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고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한복 착용은 저도 유감이었습니다. 그러나 헨리는 오래전부터 국경을 넘나들며 일주일에도 몇 번씩 비행기를 타며 살인적 스케줄을 해왔던 글로벌 스타이고 명실상부 케이팝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 활동에 있어 친중과 한국 활동에 있어 친화는 어느 한쪽의 사상과 이념을 택한 부분이 아닌 각기 다른 나라의 다양성과 그 나라의 문화와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부분이라고 봅니다. 전혀 다른 제3국적의 외국인에게 어느 한 나라의 사상과 이념을 택하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그릇된 애국심에서 나온 월권행위라고 봅니다. 보다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붉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건 행사에서 스태프를 포함해 전 인원에게 배포되어 단체 착용한 마스크로 확인되었고 중국 어린이날 기념 노래를 불러주고 국경일 기념 바이올린 연주를 해준 건 그나라 문화에 대한 존경심의 표시이지 이를 동북 공정이라고 하기엔 지극히 확대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의 댄스 프로그램 심사위원이었다지만 총 30여 시간의 러닝타임 중단 3분짜리 논란의 무대는 헨리 팀이 아닌 다른 팀에서 만들어낸 춤과 무대였으며 댄스 프로그램의 메인이었던 춤은 우리나라 고유의 부채춤이라 칭하기에 어폐가 있었습니다. BGM 음악 또한 한글로 흥복가 등임이 표기된 걸 나중에 팬들도 알았을 만큼 생소한 음악이었으며 제1동도 양방언의 음악도 가미가 되었다고 하는데 평소 TV를 안 보는 저는 한국 노래인 걸 전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한국어 자막으로 노래 제목이 표기되었듯이 이건 제작팀에서도 한국 노래임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댄서의 복장도 마찬가지로 동정도 없이 그냥 두루마기 같은 옷이어서 한복임을 바로 연상해내기 어려웠던 복장이었습니다. 생방송을 다 함께 본 수천 명의 팬들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서양에서 나고 자란 캐나다인 헨리가 미묘한 한중 고유 문화의 차이를 일일이 알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문화 침탈에 동조한 언행은 전혀 없었으며 단지 일본인 국적 노령 댄서의 춤과 연기가 보기 좋았다고만 심사했습니다. 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헨리가 이러한 친중 프레임에 씌워져 정치적으로 반중 감성을 자극시키는 꼭두각시 용도로 쓰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중국의 동북 공정에 적극 항의하지 못하는 정부는 질타받지 않고 왜 오래전부터 양국 활동을 해오고 인성과 품성, 사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선행과 음악적 탤런트로 가치를 인정받던 모범 연예인이
코로나로 인한 혐중 정서에 악용되어 문매를 맞으며 시험대에 올라 중국인이냐는 혈족적 수모까지 당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반중 정서를 죄악받고 힘없는 1인 소속사 외국인에게 엄하게 돌리며 화풀이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걸까요? 자극적인 이슈 행선의 혈안이 된 언론의 작태에 노라나 한 사람을 매장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며 연예인 홍보대사를 위촉했을 때 홍보효과가 더 큰 부분이 있어 이를 통해 폭력예방활동에 관심을 받으려 했던 것도 있다. 여론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무보수 명예직인 연예인 홍보대사를 기용해 기관과 연예인 모두 윈윈하기를 기대했지만 마포서의 경우처럼 양측 모두 득보다 실이 많아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 2013년 가수 상추는 병무청 홍보대사로 위촉됐으나 안마시술소의 출입 문제로 징계 후 해촉됐다.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았던 빅뱅 지드래곤이 법무부 홍보대사였던 사실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부 기관은 연예인 홍보대사에 억대의 비용을 썼다며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2017년부터 공적인 기관의 연예인 홍보대사는 대체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뀌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연예인 홍보대사에게 무보수 또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사례금 지급만 가능하도록 2017년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에서 집행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일부 정부 부처에서는 여전히 연예인 홍보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씩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59곳이 연예인 홍보대사 245명을 기용했으며 이 중 33명에게 책정된 예산에 따라 돈을 지급했다. 서 의원은 명확한 기준 없이 연예인들에게 홍보대사 자리를 주면서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예산 낭비 이자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성비 외에 민감한 이슈 다각도로 검토해야. 일부 전문가들은 무보수 명예직과 광고 모델 등이 혼재하면서 홍보대사 선정의 취지보다는 연예인의 인지도와 기관의 비용, 문제 등 가성비만 고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대중이 연예인을 바라보는 기준도 과거보다 엄격해졌다며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나 젠더나 인권 등 새롭게 조명된 민감한 이슈와 관련된 사안이 기관의 입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등 연예인을 다각도로 보고 치밀하게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연관성이 없는데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발탁되거나 연예인 이미지 리스크로 인해 당초 취지와 정반대로 홍보대사 역할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홍보대사라면 얼굴 비추고 사진만 찍을 것이 아니라 기부나 봉사 등의 활동이 수반돼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각 비디오 아래에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곧 다음화에서 돌아오겠습니다.